안녕하세요. 마술사 도기문입니다. 숨어있는 좋은 마술들을 소개하는 시간, 매지션스 초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술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알도 콜롬비니 마술사의 마술입니다. 저는 알도 콜롬비니 마술사를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렉처를 통해서 이분의 마술들을 배웠는데요. 이분의 마술을 통해서 클로즈업 마술에 더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렉처를 통해서 좋은 마술도 배웠지만 이분의 렉처를 보다 보면은 힐링이 되더라고요. So is this your card? No. Who cares? Do another trick. Do another trick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렉처 중간중간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더 즐기면서 마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소개해드릴 마술은 Down and Dirty라는 렉처에 수록된 North by Northwest라는 마술입니다. 노스 바이 노스 웨스트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명작 영화 중 하나죠. 여기서 추측해보면 알도 마술사님은 저처럼 영화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마술들의 이름도 영화 제목을 그대로 쓴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알도 콜롬비니의 노스 바이 노스 웨스트 감상해보시죠. 이번에는 마제스틱 카드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카드를 출시한 건 아니고요. USPC에서 마제스틱이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매했는데 저의 친한 친구이자 유캔매직샵을 운영하고 있는 최지성 마술사가 선물로 줬어요. 카드가 아주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 2, 3, 뭐야 이거? 4, 5, 6, 7, 8, 9, 10 11, 12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에 계신 관객분께서 12장 중 하나만 찍어주시겠어요? 이 카드요. 고르신 카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카드는 중간에다가 집어넣고 간단하게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카드를 한 장 한 장씩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 고른 카드가 지나가더라도 절대 반응을 해선 안됩니다. 갑니다. 5 클럽, 2 하트, 10 다이아몬드, 6 스페이드. 자, 절대 반응을 해선 안됩니다. 3 클럽, J 스페이드, 2 스페이드, 3 하트. 마지막 10 클럽, J 다이아몬드, 7 스페이드, 5 스페이드. 이렇게 3등분을 나누었는데요. 세 그룹 중에 고른 카드는 어느 그룹에 있죠? 여기 있어요. 이제부터 보여드릴 마술은 순간이동 마술입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 이동해 볼 건데요. 우선 네 장 중 고른 카드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 슉 이동시킵니다. 보셨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로 카드가 이동했다면 제 손에는 하나, 둘, 세 장만 남아있겠죠? 고른 카드가 여기 있나요? 아니요. 호. 두 번째 그룹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장이었지만 카드가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존재합니다. 제가 두 번 이동한다고 했죠? 역시 고른 카드를 잘 잡고요. 오, 이 카드 고르셨네요. 모양은 하트고 숫자는 2입니다. 고른 카드 맞죠? 고르신 2 하트를 세 번째 그룹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손에는 하나, 둘, 셋, 네 장만 남아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어허. 이렇게 고른 카드는 알아보았으니까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카드의 앞면을 보지 않고 카드를 섞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섞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카드를 섞다 보면은 고른 카드만 뒤집어지게 됩니다. 호, 한 장의 카드가 뒤집어져 있는데 이 카드는 고르신 이 하트입니다. 매직. 네, 앞으로도 이 매지션스 초이스라는 코너를 통해서 숨어있는 좋은 마술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Peace!